형이 있잖아. 믿겠지? 그렇게 했을 때. 건설 회사를 운영하던 장기봉 감독은 50대 후반의 나이에 시니어들을 위한 연출 일을 시작했는데요. 늦은 나이에 새로운 도전을 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의 시선들도 많았답니다. 제가 그 시니어 모델들을 데리고 연극을 한다고 그럴 때 사람들이 전부 다 비웃었어요. 연극에 대해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전부 다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저는 했어요. 그러나 전 자신감이 있었던 게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결국은 해냈죠. 58년생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많은 사람들의 공감과 감동을 이끌었던 첫 연극 무대. 최근엔 시니어 배우들과 영화까지 제작해 곧 개봉을 앞두고 있다는데요.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열정 앞에선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네요. 교육이 끝난 그날 오후, 김선 대표와 장기봉 감독에겐 중요한 일정이 남았습니다. 아, 오늘 나옵니다. 목사님. 여기는 어디예요? 아, 여기는요. 네. 교회에서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인데요. 누구나 오셔서 그냥 편하게 밥을 드실 수 있는 장소예요. 맞아요. 두 사람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이웃을 위한 봉사도 이어오고 있는데요. 운영하시는데 좋은 재료 만들어서 쓰세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이 너무 좋고요. 기쁘죠. 그리고 이제 그 또 많은 분들이 이외에도 이렇게 지역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많이 후원해 주시고 기부해 주십니다. 도시락을 준비하기 위해 주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 시니어들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도 관심을 갖게 되었고 봉사를 시작하게 됐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교직했을 때 이제 장애 어린이들하고 같이 봉사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양한 쪽으로 이제 어른들을 위한 이제 급식 봉사 이런 것도 이제 하게 됐어요. 따뜻한 한 끼가 될 수 있도록 도시락마다 정성을 가득 담았습니다.